공감을 할 거예요. 턱수염이 좀 굉장히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. 아침 일찍 면도를 하고 오후에 방송을 하게 되면 수염이 이미 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너무 급한 마음에 가리고 싶으니까 비비크림을 막 CC크림을 바르는데 그 사진이 캡처돼서 돌아다닌 적 있어요. 실제로 전현무 씨가 화장 중독이래요. 아나운서 시절 때부터 따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곳에서 미용을 받을 정도로 본인은 화장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이분 하루에 심해서 3번이나 쓴 정말 위대한 분이었습니다. 라디오 팀에서 시킨 피자를 먹게 된 거예요. 긴장을 했는지 콜라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. 목이 타니까. 네. 예. 안녕하십니까 KBS 2라디오 그리고 또 뭐 대구 괴물 뉴스라고 있다고요? 제가 봤을 때 전현무 씨가 약간 아침잠이 진짜 많거나 아침 일정을 좀 잘 소화를 못 하시는 분 같아요.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잖아요. 벨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. 하지만 직장인들은 모두가 알 수 있죠. 이 시간 현재 장마전선이 남하하고 있어서 대구경북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근데 이제 시술 받아서 시술 받았어요? 네, 시술 받아가지고 네. 수염도 전 같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네. 굉장히 양호해지셨어요. 네. 이제 좀 연예인 같으세요.